프로그램 시작하시고요. 옵션에서 비디오 옵션을 선택하세요. 제일 위에 컴프레서라고 되어 있는 곳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코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퀄리티를 100으로 하시고, Configure 버튼을 다시 누르시고, 제일 아래 슬라이더 바도 오른쪽 끝으로 하세요.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비디오 설정이 끝났고요. Capture Region을 정하는 건데요. DVD는 아시다시피 720에 48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더 크게 하시면 파일 사이즈만 커지니까 여기서 저는 800에 600으로 맞춰줬습니다. 보통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4대 3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에 600으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코딩 버튼을 누르시면 그 맞춰놓은 리전을 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적당한 곳을 클릭하시고 파워포인트를 열으신 다음에 슬라이드쇼라고 되어 있는 탭을 여시면 슬라이드 프롬 커런트 슬라이드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전체 화면으로 되지 않고요. 윈도우 화면으로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윈도우 크기를 맞춰줄 수 있는데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 윈도우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 클릭으로 슬라이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살표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슬라이드를 해주시고 이제 다 끝나면 파워포인트는 닫으시고 이제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저장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편하신 위치에 저 같은 경우에 데스크탑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저장한 파일을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동영상 편집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차근히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배우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올림픽 교회 한국 갔다 와서든지 한번 들릴게요. 그때 봬요. 예.